안녕하세요. 헬로 키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헬로 키친. 어우, 우리 꽃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시간 동안 방송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녹다운 됐을 것 같습니다. 어휴. 하여튼 잘 행사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얼른 쉬시고 얼른 쉬셔야지. 그래, 또 다음에 또 하죠. 미선님 어서와요. 어서와요. 다지기가 들어와서 다지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가려고. 다지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뭐든지 다지기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되는 부분.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구성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구성품 보여드리려고요. 패킹 다 들어있네, 이렇게. 내가 미리 조립을 해놔야겠네. 모든 다지기는 밑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야 돼요. 그루봉님, 어서오세요. 모든 다지기는 밑에 공패킹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공패킹이 없어졌어. 그러면 공책이라도 딱 붙여놓으세요. 폭신한 걸로. 공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라 행주를 깔아놓으신 게 좋습니다. 두꺼운 행주. 진동이라는 게, 진동이 일어나요. 진동이, 잔진동이 막 일어나면, 이건 스탠레스라도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 유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잔진동이 계속, 동일한 방식대로 계속 돌아가면은, 유리가 깨져요, 여러분들. 네, 유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꼭 고무패킹. 이거 실리콘이 들어있거든요. 탈부착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있으셔야 돼요.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다행히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리콘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뚜껑. 개별 뚜껑 다 들어있고요. 개별 뚜껑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304로 만들어 놨습니다. 해피 비타민 진장님, 어서오세요. 힘드실 텐데. 아, 그래요? 똥 오브 똥 대고 왔어요? 왜요? 똥 오브 똥. 이건 뭐야? 유리. 예, 유리에도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탈부착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음식 떨어져갖고 닦기 힘드시면은, 뺀 다음에 세척하시면 돼요. 그 유리에는 이게 고무 패킹이라든지 뭐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들 잔진동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두두두두두두 하면은 유리가 깨져요. 아, 그래서 아 똥선 됐다고요? 똥선. 아,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이건 헤라가 같이 들어있네요. 헤라가 두 개 같이 들어있고 플라스틱 헤라 같이 들어있고. 요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게, 우리 매니저님은 좀 이렇게 했나? 추첨 눌러갖고 좀 했나? 아, 완전 응아손이었어요? 그냥 응아손. 여러분들 다지기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날이에요, 여러분들. 칼날입니다, 칼날. 칼날이니까 조심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당첨됐어요? 우리 매니저님? 요. 당첨을 됐어? 요. 칼날이니까 조심하시고, 세척하시는 방법은 칼을 딱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물을 집어넣고, 예,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돌리시면 세척이 돼요. 세척이 됩니다. 기계 돌리시면 돼요. 생물 넣고. 믹서기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믹서기도 내가 손을 집어넣고 닦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바로 세척하시면 이물질 없이 잘 닦을 수 있어요. 다 닦을 수 있습니다. 아, 그루봉님 덕분에 더 쪼는 맛이었어요. 커피 하나 됐어. 내 거. 자,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스탠레스를 알려드릴게요. 스탠레스에다가 날을 꽂으시고요. 당연히 날이 지금 플라스틱 꺼져 있으니까 그거 빼고 깨신 다음에 이거 덮으시면 돼요. 덮으시고. 자, 요거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딱 올리시면 끝. 그래서 저속 버튼, 고속 버튼 한 개, 두 개짜리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버튼식이에요. 버튼식을 해갖고, 이게 푸시식을 해갖고, 누르고 있으면 작동하는 거고요. 누시면은 그냥 작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누르고 계셔야 돼요. 누르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그 요리 재료가 나와요. 누르면 작동이 되는 게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은 요거 하나 구성에 뭐 3만원, 4만원 해요. 근데 요거는 유리가 같이 들어있어갖고, 그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수업 2시간 날아갔어요. 오 마이 갓. 사은품이 거의 뭐, 역대급이었긴 했어요. 흥얼리는 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강학생, 보강하셔야 되는구나. 자, 여기다 구성품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박피기라고 합니다. 박피기. 그래서 여러분들, 마늘 까실 때 하시면 돼요. 마늘. 예,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헬로키친, 여러분, 주방용품, 생활용품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다양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으시는 것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갖고, 말랑말랑한, 도깨비 방망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박피기라고 합니다. 박피기. 그래서 마늘 껍질을 까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마늘 껍질. 마늘 껍질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요거를 지금 제 위에다가, 제가 상단에다가 올려놨으니까, 방향 바꾸지 마. 요거예요. 요거고요. 구성품은 지금 답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성품을. 그래서 박피기 하나 더 들어있고요. 박피기 하나 더 들어있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 구성품이 다예요. 구성품이, 하나, 바디, 뚜껑, 실리콘, 받침에, 박피기에, 오, 많이 들어있네요. 마늘 상처 없이 잘 깔 수 있어요. 한 90%까지 깔 수 있는 건데, 꼭, 마늘 꼭지에 달려있는 거는 칼을 이렇게 여미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여미셔야 됩니다. 맞아요. 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늘 껍질 언제 이렇게 까고 있어요. 박피기 한 번만 돌려보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스카에서 퇴근하고 구장으로 출근 준비. 그러시구나, 그루벙님. 자, 그리고 제가 요거로, 여러분들, 요 상품이 아니라 모든 다지기가 아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인지. 좀 많이 내려가야 돼서 좀 많이 내려가야 돼. 잠시만요. 제 앨범에 사진이 한 3천 장 정도 되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마누님은 만 장이 있다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나는 3천장이라서 찾아 헤매고 있는데. 보관해야지. 네. USB에다가 안전하게 보관해놔야죠. 자, 언제쯤 나올까? 이거 영상 한번 틀 때마다 고생하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일찍이 먼저 테스트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 테스트 영상 한 게 어떤 거냐면은, 다지기로, 반죽을 한 거가 있었습니다. 반죽. 밀가루 반죽이 가능해요. 손에 밀가루 한 개도 안 묻히고요. 반죽이 가능합니다. 다지기로 반죽이 사용 가능하세요. 자, 잠깐만요. 제가 TV를 하나, 모니터를 하나 가져와갖고, 했는데, 모니터가 설치를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더 찾아보고, 모니터에다가, 다운로드 해놓으면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자, 오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항상 보여드릴 때마다. 좋은 영상이라 생각이 돼서 보여드리는 건데, 집에서 반죽하기 힘드시잖아요. 예? 반죽하기 힘들잖아. 근데 반죽이 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내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사진첩을. 한참 걸려요. 죽겠어요, 아주. 언제 만든 거요? 언제 올렸던 거야? 좀만 기다려봐요. 좀만 기다려.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 있다. 한참 걸렸네. 머리 아파. 그것도 작게 나와. 이런.
자, 이게 이제 이전에 있던 다지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유리에다가 중력분, 지금 빨리 돌려서 그런 건데, 중력분 종이컵 두 컵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종이컵 두 컵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는 올리브유 한 숟가락 안 넣었는데, 올리브유 한 숟가락 넣으시면은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고요. 뭐, 잔여물 없이 잘 떨어져요. 올리브, 여러분들 한 숟가락 꼭 넣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 두 개, 그리고 호박, 그,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물 없이 돌아가는 거요. 물 안 넣으셔도 돼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저 상태에서 다지기로,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가, 뺐다가, 눌렀다가, 뺐다가 하면은, 반죽이 여러분들 찰지게 잘 돼요. 반죽이 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한번 내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언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건 이제 내 집에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내 집에 있는 걸로. 내 집에 있는 걸로. 그래서 감자 수제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감자 수제비예요. 감자 수제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셨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비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회용 봉투에다가, 밀가루, 올리브유가 들어간 상태라서 잘 떨어져요. 올리브유를 꼭 넣으시길 바라요.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만. 그래갖고, 쫙쫙 피시면 돼요. 누르고 쭉 피신 다음에 냉동고에다가 30분만 숙성시키신 다음에 빼셔갖고 바로 쪽쪽쪽 찢어내시면서 감자 수제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호박 남았을 거 아니에요? 양파, 호박, 마늘 좀 집어넣으시고 국간장 좀 집어넣으시면 바로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계란 풀어갖고 좀 넣으시면은 바로 감자 수제비가 돼요. 되게 별거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임 들여서 그렇지 재료는 어차피 거의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남은 거 갖고 여러분들 넣으시면 되고 칼칼하게 드실 거면 후추하고 뭐 아실 거예요. 이 정도 레시피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자 수제비를 하실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반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죽 반죽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우리 그 아이들 예 그 빵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반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반죽이 되는 거고. 자, 이건 다지기 여러분들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칼질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칼질 하는 건 문제 없어. 아, 근데 이 재료를 따로, 예,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도마에다가 칼질을 하고, 재료 다 담아갖고, 접시 담아놓고, 다시 닦은 다음에 또 칼질을 한 다음에, 재료 또 모았는데 또 담아놓고, 그리고 순서대로 볶음밥 할 때 이렇게 하시는데, 밀폐 용기에 파스타 면이 들어가나요? 밀폐 용기에 파스타 면이 들어가나요? 그거 들어갑니다. 사이즈 큰 거 있어요. 그거 샘플은 없어요. 그루봉님.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건데, 그거 샘플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문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1인분이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 밀폐 용기에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아마 나눠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예, 돌려가면서. 예, 손으로 내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예, 맞출 필요가 없어갖고, 여기가 1인분, 여기가 2인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면에 가지, 통에 같이 들어있어요. 통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아직 주문 안 해놨네요. 아, 알겠어요. 스토어에 세 가지 책 있던데 세 가지 담아 드릴게요. 예, 그거 담아 놓을게요. 캡 지금 담아 드릴까요? 아니면 캡처 아니 담아 놓을게요. 그루봉님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고 있어. 뭐 했는지.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지금 담아 드릴까? 파스타를. 자, 세 가지 색상을 얼마요, 매니저님? 예, 세 가지 계산해갖고 알려줘요. 바로 담아드리게. 파스타 면 용기. 아, 샘플이 있어갖고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예, 샘플이 지금은 없고, 저희가 주문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예, 다음 주 정도 보여드릴게요. 보관 용기. 8,700원이에요? 매니저님보다 빠르네? 매니저님이 좀 느려 터졌어, 아주. 그러지 마. 내가 가격 물어봤잖아. 8,700원이에요? 맞네요.
오케이. 이거 담아드릴게요, 일단. 어, 이것도 담아드릴 거고. 개성이 뚜둑이 있다, 이제 또. 자, 8,700원 담아드리고. 3027. 어, 그럼 바로 87 나와야 되는데. 원이 일 안 해? 일 좀 해. 아, 근데 왜요? 여기 지워뒀어. 다시. 내가 종료 눌렀나? 계산해서 달래. 계산해서. 예, 이거 일단 담아놓을게요. 이거 세 가지 색상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총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색상이니까 아까 83만 끼 담아드릴 거고요. 이거 다지기로 여러분들 볶음밥 하는 거 아주 쉬워요. 당근, 양파 조금씩 여기 들어갈 만큼 집어넣으신 다음에 요만큼 네 덩어리는 안 넣어도 돼요. 아 화장실 갔다 왔어. 예. 양파 발 양파 4분의 1 그리고 여러분들 당근 한 4분의 1 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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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셔갖고요 여러분 드신 만큼 드신 다음에 너무 가득 차면 안 돼. 그래갖고 한 요 정도만 채우신 다음에 덩어리채로 요 정도에 채우신 다음에요 그냥 다지기로 돌리시면 돼요. 자 이거는 다지기가 내가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이 가능한다는 거는 내가 눌러야 작동이 되는 거 말이죠. 손을 누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맞아요. 어, 오중 전골 냄비하고 중식도 어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거 면 용기 세 개 오케이요.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다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식감 좋게 드신 만큼 가르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 조절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더 곱게 갈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믹서기처럼 가루가 돼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당히 가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숟가락 퍼갖고 하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여러분들 요리하실 곳에다가 바로 부으셔갖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 대용량도 있어요. 예, 오케이 확인 끝. 감사해요. 그래서 대용량도 있고 자 이거 용량은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박스에 지금 들어가는데 요게 300와트 적절해. 300와트만 아주 적절한 거고 1.9리터 짜리입니다. 1.9리터 짜리고요. 대용량이라고 해갖고 대용량 14리터 짜리가 있어요. 14리터 짜리 있는데 14리터 짜리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거예요. 그거 지금 샘플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14리터 짜리도 있었고 여러분들 그거 보셔도 되고요. 네, 그거 내가 단가 펴놨나? 다지기? 내가 안 눌렸나? 잠깐요. 14라고 치면 나오나? 오, 여긴 없네. 대용량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대용량. 언제 내려갔대? 하여튼 대용량도 있어요. 대용량도 있어갖고. 그건 거의 업소에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좀 손 코신 분들. 그래갖고 김장을 한 것일 때. 근데 그 속도가, 여러분들.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반죽을 1분도 안 된 사이에서 한 거예요. 재료 준비하고 돌리는데 1분도 안 돌렸어요. 저 여러분들 20초인가요? 30초밖에 안 돌리는 겁니다. 20초 30초밖에 안 돌렸는데 그 반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실 때 보면은 아무리 커도 몇 번 집어넣고 몇 번 돌리고 몇 번 넣고 몇 번 돌리고 하면 그게 번갈아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귀찮아서 그런 거지 금방 돼요. 여러분들 칼질 뭐 한 시간 뭐 이렇게 칼질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단 몇 분이면 끝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지기 자체가 있으면 정말 편하고요. 여러분들 죽 만드실 때 그냥 생쌀 넣고 돌리셔도 돼요. 생쌀 넣고 어느 정도 갈았다 싶으시면 아예 죽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갈아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쌀을 좀 조각조각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쌀을 조각조각 내서 내가 여러분들 이제 뜨거운 미지근한 물 부어놓고 미음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접을 해서 이렇게 돌리시면서 익혀갖고 드시는 거죠. 네, 그렇게 드시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자, 이거 설치할 때는 여기다가 설치를 해요. 밭배기는 설치하는 거 방법도 이거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끼시면 돼요. 여기 그 가운데 볼이 있어요. 끼시고 뚜껑 닫으시고
자, 요렇게 꽂으시면은 끝. 이렇게 해서 빙 돌리면 돼요. 나 이제 이동 깔아가라고 할게요. 어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이게 대전에도 주문이 많았고, 제가 먼저 언박싱 좀 할게요. 부탁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성품이 그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요 구성품이 제 여기 상품 등록해놓은 거에 요 상품이에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 위치 바꾸지 마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38,500원에 요 구성품을 총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요거 다 가져가시는 거고, 이거 가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좀 주방에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리도구? 조리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칼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칼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밑에 바디 유리하고 스테인리스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나오네요. 와.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구성품이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컵을 좀 올려볼 건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 또 매니저님들이 분명히 또 이거 갖고 또 그 검수하느라고 또 애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 완판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매니저님들이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 아, 꼼꼼하게 검수를 합니다. 그래도 하자가 나오긴 해요. 하자라고 생각하면 하자인 거고, 아유, 원래 도적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실 수도 돼요. 그냥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이빨 나가있고, 곰보 이만하게 보이고, 막 눈에 보이고, 계속 가시처럼 보이면은, 빼겠죠, 당연히. 다이도 우르면 우리도 공장이 다 반품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컵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많이는 못 올려요. 두 개씩 올릴 거예요, 두 개씩. 두 개씩 올릴 거고, 네이비 블루. 자, 이거 곱하기 2로 들어가요. 아, 이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있냐? 있다. 오, 다행이다. 있다. 두 개씩 이렇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될 것 같아. 도자기예요, 여러분들. 도자기 컵이고요. 도자기 컵.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박스에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박스, 개별 박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550ml짜리. 550ml짜리. 컵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그리고 커피 돼 있네. 커피콩하고. 그리고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베이지색, 바깥쪽은 블루색.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 두 개 가격으로 올릴 거예요. 두 개. 요렇게 해서 8,000원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8,000원에 올려놓을 거고, 요렇게 해서 8,000원에 올려놓을 거예요. 550ml에요, 매니저님 이거. 550ml. 생수병이 하나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수병이. 생수병이, 500ml짜리 생수병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 5세트만 올릴게요, 5세트. 재고가 내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또 주문하면 들어오긴 하는데, 뭘 또 주문하나? 이거, 완판되면 또 다른 거 가져오지 뭐. 예, 컵은 새거 뺀 게 여러분들 주방용품에 새거 뺀 게 여러분들 주방용품이에요. 컵 진짜 많아, 종류 진짜 많아. 자, 요거 네이비 색깔 올려드렸고, 그다음 브라운 색깔, 다음은 브라운도 가격 똑같이 올려드릴 거고요. 미니수도 550ml짜리. 자, 이렇게 해서 550ml짜리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라인이 색상 입히다가 약간 업이 되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고르려면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좀 빈티지 스타일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거 다 하자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자 아니에요? 하자 아니에요? 이거 하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팔 게 없어요. 다 이래.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유학을 처리면서.
자, 요거는 다섯 세트 올려놓을 거고요. 두 개에 8,000원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쿠폰 나올 때 잘 적용 받으셔갖고,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제 방송이 남았는데, 요거 딱 이틀 남았잖아요.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 쿠폰 쪼개기 가능해요. 예.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거요. 쪼개기가 10만원부터 가능해요. 아, 가능하다는 게 그게 그래야 이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20만원 장권이 담았는데, 한 방에 10만원 담아놓으면은, 10만원짜리 쿠폰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10만원 쿠폰 받으시고, 내일 10만원 또 쿠폰 받으시고, 이렇게 쪼개기 가능하시고, 합산, 합배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된다는 거는, 한 몇백 명이 구매하시는 우리 헬로키친이 아니에요. 소수하게 필요하시게 주방용품 구매하실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 우리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가능하니까. 한 100명 이상 넘어가 버리면 컨트롤 안 돼갖고, 막, 머리 막 귀신 날 거예요. 아, 분명히, 안 돌아가. 그때까지 되길 바라긴 하는데, 그때 되면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머리 맞대고 하면은 잘 돼요. 정 우리가 기억이 안 나. 그럼 방송 우리도 같이 다시 돌려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방송 다시 해보려고 이 그때 사장님이 이 말을 했네. 내가 이 말을 했네. 하고 확 재확인해줘요. 그렇게 나가야지 뭐. 내가 던졌는데 일단 던졌는데 그렇게 해가야지. 다음이 그 다음이 돼지 돼지 코발트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까 그게 코발트였구나 참. 아까 게 코발트였고, 코발트, 아이보리, 브라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다른 컵이고, 빼놔야겠다. 빼놔야지. 아, 이거 하는 게 안 보이네. 요번에 좀 특이하게 할게요, 특이하게. 특이하게 올릴게. 그냥 특이하게. 베이지는 그냥, 이렇게 올리자. 요렇게. 베이지는 그냥 다른 스타일로 올려드릴게요, 그냥. 다른 스타일로. 요렇게. 다른 스타일로 올릴게요, 그냥.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미리수는 550ml. 두 개에 8,000원 드릴 거고요. 이것도 다섯 세트. 다섯 세트? 이렇게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자. 한 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어. 안 보여. 아, 이거 말고, 우리 그, 하얀색 그거 드려야 되는데, 하얀색. 하얀색 드려야 되는데, 하얀색. 자, 그 다음이, 4,000원, 12,000원. 요거 그냥, 세 개 다. 이건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이게, 미리수가. 400ml. 400ml짜리. 아까 그거보단 좀 작아요. 400ml. 세 개 가격 올릴 거예요, 세 개에. 세 개. 그냥 만 원에 올려놓을까요? 만 원에. 원래 개당 4천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나요? POP? 4천 원. 자, 이거는 작은 거야. 작은 거. 근데, 이거 매니저님 이거 재고 있나?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재고가 있나? 요런 컵이에요. 이렇게 더 잔잔하게 요런 컵에다 있어. 몰라? 다섯 세트는 있겠지 뭐.
어떤 세일 넣어서 10% 세일 넣어서 노릴게요. 5,400원 원래는 6,000원 시나모르 시나모르 아니 시나모르는 한다 그게 뭐야 이자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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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되는데 이자이오드 귀여운 컵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귀여운 컵 재고 무지하게 많아 금방 샘플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사형제 후드예요 후드 그래갖고 요게 미리수가 275mm 예, 275mm 짜리에요 그래서 지금 후드가 다 틀립니다 네 가지 다 틀려요 후드 형제들 요것도 5세트만 요건 되게 아기자기해 275mm라서 되게 아기자기합니다 275mm 아기자기해요 딱 물컵으로 쓰시면 돼. 뭐가 됐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컵이라 보시면 돼. 이렇게 아주 귀여운 컵. 그래서 오늘은 가감하게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오늘만 오늘만 아, 나 혼나요 매니저님한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면 우리 매니저님한테 혼나요 간단히 머그컵 먼저 보여드린 거고 요거 딱 그립 기간이라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예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가고 있는 거니까 이 아무 때나 이렇게 못 드립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못 드리니까 많이 찾아가요. 이거 왜 날아가 있지? 아, 물건 없어갖고 여기 있는 거 다 뺐구나. 물건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까지 다 뺐어요. 어떤 거는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고, 어떤 거는 남아 돌고 있고,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마 아크릴 도마예요 아크릴 도마 두 가지 다 올려드릴 건데 아크릴 도마 대짜리 네 아크릴 도마는 장점이 뭐냐면요 아 단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단점은 넌슬립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예, 넌슬립이라서 물건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진 않아 칼질할 때 도망다녀요 그래 도망다니기 때문에 뭐 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조그마한 뭐 마늘이라든지 요거 할 때는 마늘 슬라시 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마늘 슬라시 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장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장점은 여러분들 물이 안 돼요. 안 깨져요. 곰팡이 안 나요. 아크릴이라. 예. 그 단점을 좀 보강하시고 그걸 내가 포기하더라도 물 안 배고 곰팡이 안 나는 게 좋다시면 요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요걸로 가져가셨는데, 자, 개당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게 12,000원이었어요. 맞냐? 12,000원. 예, 뭐, 세례해갖고 뭐 더 저렴하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2개 올릴 거예요, 2개. 요번엔 2개 올릴 거니까, 도마 같이 쓰시라고. 그래서 하나는 야채 쓰는 거, 하나는 고기 쓰는 거, 이렇게 번갈아 쓰시면 돼요. 도마도. 크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내 얼굴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 돼, 이 정도. 도마. 아크릴 도마 쿠킹 애니멀 맞지? 맞나? 두 세트 올려드릴 거고요 두 세트에 여러분들 자 요 가격에 올려드릴 거예요 요 가격에 마음에 드시면 장바구니에 쏙쏙쏙쏙 감으시면 돼요 아크릴 도마 감으시면 되고 쟁반 야, 쟁반 소 어디 갔니?
책만 써 어디 갔니? 이게 자, 잠깐요. 쟁반 하나 가져올게요. 예, 쟁반. 예, 쟁반 좀 드리려고. 세트로. 쟁반 소감 보여갖고. 쟁반 소감 보여서 쟁반 소짜리 하나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게 팔렸구나. 자, 쟁반소 중대까지 한 세트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얼마에 저렴하게 다섯 세트 올려드렸고 가격을, 야, 저게, 내가 저걸 원가를 알거든? 얼마에 들어왔는지? 계산해, 내가 원가에 드릴 테니까, 그냥. 내가 원가에 드리면, 저놈들, 내가 마이너스 장사하는 거 알죠? 자, 저렇게 해서 8,000원에 드릴 테니까. 원가가 8,000원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원가가 8,000원에 들어와서 10,000원에 팔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세트에. 2,000원 남기고 있었어요, 2,000원. 근데 공과금 빼가면 뭐가 남아? 이게 장사야? 장사가 아니야, 이거는. 장사가 아니야. 그래서 많이는 못 올렸습니다. 5세트 올려놨어요, 5세트. 자, 마늘 커트기, 잠깐, 마늘 하는 거 있잖아요. 마늘. 이게 마늘 커트기예요, 여러분들. 마늘 컷, 이라고 나와있죠? 마늘 컷? 이거 사용하시면 마늘 잡고 내가 슬라이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칼질 안 해도 돼요. 그냥 스탬프처럼 생겼습니다. 도장처럼 생겼어요. 도장. 예, 도장처럼 생겼어요. 이건 단품을 올려드릴 건데, 굳이 뭐 두 개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 한 개만 충분해요. 이게 날이에요, 날. 날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날이 들어있어서, 마늘을 도마에, 아까 아크릴 도마에다 까신 다음에, 요걸 통통통 찍으시면 돼요. 예, 쭉쭉쭉 누르시면, 그 쭉쭉쭉 눌렀던 슬라이스가 돼서 마늘이 여기에 보관이 됩니다. 예. 아, 신우가 가져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요기네가, 이거 아주, 히트 아이템은, 예, 벌써 눈에 보여. 그리고 이거 갖고, 부셔갖고,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많이 구워서 드시고요. 뭐 통마늘 드시면 더 좋고요. 통마늘 못 먹을 정도면 슬라이스 통통통통 쳐갖고 하시면 되고, 식당에서는 기계로 그냥 슬라이스 돼서 나오는데 가정에서는 그 기계까지 할 필요 없죠. 기계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 슬라이스 나는 기계가. 그래서 맨 나중에 그 마늘이 여기 껴 있을 거예요. 껴 있는 걸 어떻게 빼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뚜껑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밀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바로 헹구시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예, 건조시켜서 사용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마늘 커트기니까 이건 특판용이야. 특판용은 대부분 상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얘는 상품이 좋네. 자, 오늘 5,500원에 드렸던 건데 5,000원에 여러분들 5개 올려놓을 거예요. 마늘 커트기 지금 세일 계속 요즘에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립 주간에다가 계속 드리고 있군요. 미쳤다고 할 거야, 아마. 자, 5,000원에 올려놨어요, 5,000원에. 5,000원에 올려놨고. 예, 여름이라서 콩국수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깨 이제 가갖고, 전통시장이나 가셔갖고, 통깨에 봉지에 담아주거든요. 그거 사다가 집에 밀폐용기, 진공 밀폐용기에다가 뭐 보관하셨다가, 여러분들 콩국수 드시거나 하실 때, 비빔국수 드실 때, 그리고 비빔면 드실 때 깨를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뽀개야 돼요. 뽀개야 여러분들 더 고소해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참기름 등기름 부셔갖고 드시면 아주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콩국수. 그래갖고 저는 이거 두 가지 같이 올릴 테니까 두 가지 다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깨갈이에요.
깨가리. 이거는 여러분들 수동으로 잡아갖고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는 거고. 잡고 돌리시면 깨가 으스러져서 나온다. 으스러져 나와요. 으스러져 나온 거고. 이건 내가 으깨야 돼요. 예, 여기 도자기로 돼 있는 거고요. 엠버가 돼 있어갖고, 깨, 갖고, 치는 게 아니고요. 이 방망이로 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지그시 돌려주시면 돼요. 지그시 몇 바퀴만 돌리시면 깨가 갈립니다. 그래갖고 한 숟가락 크게 푸신 다음에 콩국수에 딱 두시면은 끝.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치면은 깨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 그 청소하려면 힘듭니다. 청소하면 힘드니까, 치지는 말고, 그냥 으스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지그지, 이렇게 지그지, 지그지. 으스러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이게 그래서 7,900원이에요. 원래 7,900원. 이게 서 7,100원에 올려놓을 거예요. 콩국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식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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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곱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와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화면에 잡혀있는 거 다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잠바구니 잘 담아주시고, 자, 오늘 올린 상품 175개는 여러분들 다 쿠폰이 적용이 다 됩니다. 맨날 누가 가져가요? 좋은 현상 아니야? 좋은 현상. 좋은 현상. 아, 보틀을 두 개를 올려볼게요. 보틀 두 개. 이거 저렴한 보틀은 아니에요. 뭐, 1,000원짜리 보틀 아니니까. 아마 이거 소풍 가시면서 필요하실 거예요. 미리 냉동고에 올려주셔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미리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오 에코 티버틀. 에코 티버틀. 뜨거운 물 버도 돼요. 100도씨까지 가능하고요. 인간 냉장 냉동이 사용 가능한다는 거예요. 냉장 냉동 사용 가능하고요. 전자레인지는 모르겠네요. 전자레인지 표기는 안 돼 있어. 여기 표기가 있는데 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네. 보틀이에요. 플라스틱 보틀인데 스테인리스 뚜껑에다가 일반 스테인리스 뚜껑에다 패킹이 다 들어있어요. 패킹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게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요거 쓰셔도 될까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밀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두 개 올릴 거예요. 두 개. 두 개 올릴 거고 이것도 10% 세일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얼마 있니? 그래서 11,100원에 올릴 거예요. 11,100원. 냉동 가능해요? 네, 냉동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물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넣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이 뚜껑 고장 나요. 팽창하니까. 팽창하니까 이 정도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그래야 또 잘 녹아요, 여러분들. 너무 까둥둥면은 잘 안 녹아요. 먹어야 되는데 얼음이 너무 동동 떠 있으면 어떡해. 어디 운동 나가셨을 때 어디 있을 때 그냥 걸려 갖고 그냥 예. 드시면 돼요. 두 개에 11,100원. 두 개에 11,100원. 그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보온병, 텀블러 이런 아이들이 여기 쫙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구색에 맞는 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거 가져가요. 가져가요가 아니라 이건 상품이 없어요. 여기 상품 등록 안 돼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여기 176개, 한 160개 정도 되는데 여기 없는 것도 있고요.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뭐 찾으시면 제가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 매트. 냉동 가능한 보틀이 또 있나요? 다른 스타일도 있긴 합니다. 다른 스타일.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요런 것도 있긴 해요. 요런 거. 요건 빨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대 들어가 있는 거. 빨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미숫가루 많이 드시죠? 미숫가루. 미숫가루. 내 눈이 안 좋아갖고, 여기 안 보여, 잘. 600ml. 쉐이크예요. 쉐이크. 자, 두 개 올려놓을게요. 네. 두 개 올려놓고, 쉐이크예요. 쉐이크. 건강식 드실 때. 미숫가루 드실 때. 저는 미숫가루 우유 넣는 거를 한 표 더. 더 고소해. 설탕 당연히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5세트에 이게 개당 원래 3,000원씩 드렸던 거예요. 6,000원. 그래서 5,400원 10%. 여기 보시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요거. 이건 빼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 쓰셔도 돼. 아, 보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까 그거. 아니면 또 조금 보틀이 원래 저렴한 거예요. 1,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요. 뭐 배송비 붙으면 한 개 주문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n분의 1 할게 없으면은 개당 5,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가능하잖아요. 합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담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 단방에 담아놓으시면 다 합배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합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배 물건을 합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합산도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구매한 게 5만원, 내일 구매한 게 3만원, 내일 모레 구매한 게 2만원, 10만원 하나 담아주세요. 갖고 여름 잠바구니 안다 캡처해서 난 보내주시면 되고, 10만원짜리 쿠폰 받으시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합산도 해드린다는 거예요. 합산. 그리고 쪼개기라는 거는 더 큰 규모액을 더 쪼개서 쿠폰 다 적용시켜드린다는 거고, 헬로키 치는 게 가능해요. 나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되게 큰 의미예요. 합산, 합배, 쪼개기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 다 해드립니다. 그 의미가 되게 커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방송할 때 많이 참여하시고 좀 천천히 보시라고 급하신 건 빨리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는 와우 이용하시고 와우 무료 배송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연예비 내어가면서. 네, 좀 여유 있게 장 보실 분들 말씀 나누시면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하실 분들 대안형. 나도 여러분들 주방 용품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나도 많이 몰라요. 배우고 있는 중이고 내가 써보고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싶으면 알려드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두 세트 남았는데 여러분들 세라믹 칼 세트 이거 내가 맨날 올린다 할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두 세트가 남았는데 아직 주인이 없나 봐요. 두 세트 만 원에 올릴 건데 칼 여러분들 칼 세 개 드렸어요. 세라믹 칼이에요 여러분들. 세라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도자기 칼이에요. 도자기 칼 깨지기 쉬워요. 떨어지면 깨집니다. 깨지는 거고 대신 갈아 쓰지도 못해요. 대신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과일 깎으실 때 사과, 배 깎으실 때 과일변이 터져요. 일반 스테인리스 칼로 주물 칼로 과일 칼로 쓰실 때는 과일변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자, 이거 스테인리스가 아닌 이 재질로 세라믹 칼의 장점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갈변이 더디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세트밖에 없어갖고 내가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세라믹 칼이 이제 유행을 타고 하면 제가 또 구해오죠. 제가 깨지기 싶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부러 깨트리지는 못해요. 집어 던지면 깨진다고요. 집어 던지면 깨진다고요. 칼 잘 드니까 걱정 마시고. 쪼끼.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용품. 모든 생활용품 내가 다 가져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쪼끼예요. 발광 쪼끼라고 하죠. 그래서 어두운데 라이트가 비치면 발광한테는 발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에다가 하나씩 다 그냥 비치해놓고 다니세요. 트렁크에다가. 트렁크에다 비치해놓으시면 나 다 프리사이즈로 되세요. 프리사이즈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사이즈가 또, 뭐 엄청 큰 건 아니니까 오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걸치기만 해도 돼요. 앞에다 걸쳐놓기만 해도 되고, 걸쳐놓기만 해도 되고, X, 2X 라지예요. 일단 기본 2X 라지라서 일단 3X 라지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2X 라지라서 좀 예, 널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 집에 두 대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예, 자동차에다 하나씩 이렇게 놔두고 쓰세요. 쓰는 날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쓰는 날이 오게 왔을 때는 여러분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는 거니까 별거 아니기 때문에 쓰시길 바래요. 개당 3,800원짜리요. 네, 핸드폰으로 제가 한불리 그거 항상 보는데 핸드폰으로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극한을 제가 말씀드린 거겠지만 가로등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갔다 오시면 지방을 내려다보면 가로등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차량이 멈췄어. 그런데 내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 시들갔던 어두운 마음에 내려서 내가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야 되는데 설치하러 가다가 많이 사망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걸 입고 가셔야 돼요. 이걸 입고 가시던가 후레쉬가 있는데 후레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후레쉬도 있으니까 후레쉬 들고 나 여기 있어요. 비켜가세요. 천천히 운행하세요. 비켜 익혀야 돼요. 핸드폰 라이트 켜갖고 이건 절대 안 보입니다. 핸드폰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핸드폰 전화하시고 그리고 여차하면요 여러분들 여차하면은 비상등 켜놓고 트렁크 열어놓고 대피하세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자 안전조끼에요. 안전조끼 두 개 같이 올려드릴 거고 이거는 다섯 세트 정도 올릴 거고요. 7,600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들은 거고 안 들은 사람은 몰라요. 들었던 사람들은 당황을 좀 안 하게 되죠. 내가 아니까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다가 그냥 까만 점퍼에 까만 우유에 까만 바지에 까만 신발에 머리도 까만색에 얼굴만 보이는 거 상태에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당연히 날 보겠지? 못 봐요. 고속도로에서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요. 100km 이상 달리는데 못 멈춥니다. 사망사고 일어나요. 그렇게 사고 많이 난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6,800원 올려놓을 거예요. 원래는 개당 3,800원.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드리세요. 사이될 뿐, 며느리될 뿐 드세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만한 게 없어. 안전에 관련된 거는 아끼지 마시고 안 쓰더라도 비치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색상 틀린 거.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쓰는 날이 오면. 삼각대 요만한 걸로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 나는 자동차 관련해갖고 제조사들이 자꾸 소비자들한테 네가 안전하려면 네가 구입해서 네가 안전을 네가 책임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몇 천만 원씩 갖다 팔면서 안전까지 책임을 져줘야지. 보험비는 우리가 한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트렁크가 이제 열리면요. 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여러분들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예. 트렁크가 열리잖아요. 그럼 큰 삼각대가 바짝바짝 거리게 만들어줘야죠. 바짝바짝 거리게. 그 기본적으로 설치해줘야죠. 근데 그거를 시민들이 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쪼르면요. 해줘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납치 사건이 많았죠. 납치 사건이 많아갖고 트렁크에 많이 가뒀단 말이에요. 그 트렁크에다가 뭘 설치했냐. 탈출 버튼을 만들어놨습니다. 탈출 버튼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시키면 해줘요. 근데 안 하죠? 네, 이슈시킬만 한데 안 하네. 자동차가 멈추면 내가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알아서 삼각대를 설치하게 만들어줘야죠. 크게 멀리서도 보이게.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삼각대 그거 설치하는 거 얼마 한다고 몇 천만 원짜리 갖다 팔면서 그걸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갑자기. 그래서 이런 거 후레쉬 정도는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후레쉬.
별거 아니지만 되게 강력한 후레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흡사한 거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거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갖고 다니세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경찰처럼 파란색 빨간색이 뻣짝 앰프가 터집니다. 앰프 터져요. 저 멀리서도 보여요. 100m 앞에서도 보입니다. 뻣쩍뻣쩍 뭐가 뻣쩍뻣쩍거리고 있어요. 저 앞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죠. 여러분들. 방송 켜놓고. 이렇게 했고 요게 20층 건물 20층 아파트에 있는 숫자까지 보입니다. 제가 항상 이거 보여드릴 때 항상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는데 테스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를 올릴 거예요. 두 개 올릴 거기 때문에 후레쉬 원래는 제가 드렸던 게 22,700원이에요. 이것도 충전식이에요. 충전식이라서 여러분들 그 조수석 옆에 보면 문 다 열잖아. 아니면 가운데 그 쇼파 옆에 예. 아니 뒷좌석 쇼파 뒤에다가 이게 예. 거기서 보관하시면 돼요. 보관하셨다가 쓰시는 날이 있으면 그때 쓰시라고요. 근데 이거는 더 자석이 돼 있어요. 바닥면이 자석이 돼 있습니다.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가면 돼요.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라이트 켜놓고 나는 대피해놓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예, 1588-2580 1588-2580 꼭 기억하세요. 2504 1588-2504 1588-2504 자, 두 개 올릴 거예요. 이것도 세일 해드린 것도 또 세일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4800원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4800원 두 개 곱하기 2 찾습니다. 여기 있다. 곱하기 1을 찾습니다. 곱하기 2 이것도 다섯 세트면은 내가 몇 개는 공장에서 직송해야 되겠는데? 택배비, 나 손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럼 나 손해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돼. 간당간당한데, 이거. 간당간당한데요? 이래도 되나? 몰라. 올렸으니까 패스. 뭐, 다시, 낮장불입. 네, 드리려고 했으니까 다 드려. 아, 이제, 12시네. 12시요. 자석 센 거 원하십니까? 자석 센 거. 네오디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오디움? 자석 중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네오디움. 쫙쫙 붙어요, 그냥. 쫙쫙 붙고, 강한 애들. 다이땡에서 파는 요만한 거. 인천 거의 나가요? 아이고, 운전 중이세요. 나 운전. 라디오 모드 하고 계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 네오디움이라고 자석이 되게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현관문이나 철제문이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주방에 자석 붙는 데는 다 붙어요. 그리고 싱크대 이런 데 다 가능하고 싱크대는 자석이 붙어요. 붙을 거고. 그래서 요거 좀 올려드릴 건데 요거는 구버전이라서 저렴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정차 중이세요? 그래도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자, 25짜리 자석고리 25짜리가 7개가 있네? 8개. 4세트만 올릴 거예요, 4세트. 자, 4세트 올릴 거고요, 4세트. 25짜리. 제가 원래 드렸던 게 개당 2,000원짜리였어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집에 들어옴? 마실 갔다 왔어요? 마실 갔다 왔군요. 마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석. 이게 붙냐? 스탠렌이라 붙는 거야. 나 머리 깎았는데 여기 뭐가 뭐 꼈나봐. 따가워. 계속 만지게 되네.
이걸 뚜껑을 열 정도예요, 여러분들. 예, 뚜껑을 열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밀폐라갖고, 이 손으로 열어도 빡빡한 거를, 이렇게, 실리콘에 있어갖고, 이 빡빡한 거를, 이거 가운데 놓고, 이렇게 열면 열려요. 예, 그 정도 센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몇 킬로까지 막 뭐 엄청 무거운 거까지 매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문구용품으로도 들어가긴 합니다. 골반이 아주 세집니다. 근육통에 골반 쪽에서 타고 올라오는 중인가 봐요. 에이. 간단한 스트레칭 밖에 없는데. 더 잘할 거예요, 아마. 더 잘할 거니까. 더 잘할 거니까. 그리고 요거 다른 데로 골이 만약에 필요 없으시잖아요. 골이 이렇게 돌리셔갖고 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골이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것만 쓰셔도 돼요, 요것만. 근데 요것만 쓰기에는 자세가 너무 강해갖고요. 잘 안 빠져요.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딱 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이거 붙인 상태에서 제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자석이 센 거라, 여러분들. 그거 인지하셨다가 낭패 안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거 두 세트. 그래서 총 네 세트 올릴 거예요. 네 세트. 그래서 총 네 세트 올릴 거고요. 오늘은, 원래는 개당 2,000원인데, 오늘은 개당 저렴하게 올릴 테니까, 이, 8세트 한 방에 다 가져가실 분 안 계시겠지? 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아, 그래, 또 개당, 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참. 진단서 제출해야 되나? 진단서 제출해. 이씨. 이씨. 자, 오늘은 3,000원에 올릴 거야. 두 세트를. 원래는 개당 2,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과감하게 이제 요거 빼고 이제 다른 거 드리려고 요거 이제 빼고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고. 어차피 같은 성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거 먼저 올려드렸고. 큰 것도 있긴 해요, 여러분들. 큰 것도. 엄청 큰 것도 있어요. 대양이야, 대양. 500원짜리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아, 진짜 진단서 꺼내서 보낼까 보다. 하물며 눈이 와갖고 앞마다 안 쓰다갖고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냥 일반 사람이 넘어져도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 판인데.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물어줘야 되는 판인데. 그러면 쓰나? 이건 42cm. 아, 42짜리. 42짜리. 제가 개당드렸던 게 4,400원짜리.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9세트 있네? 9세트. 9세트 있으니까 이것도 2세트씩 4개. 4개. 그거 누가 만들어놨을까요? 집 앞에 눈 안 쓰러갖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거 누가 만들어놨을까? 눈 올 때마다 집에 처박혀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에이, 이런. 저 자동차 일할 때, 자동차 일할 때 드셨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해 준 적 있어? 아이고, 참나. 아,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니? 내가 안 치고 싶어서 안 치웠나? 눈이 펑펑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치우냐고. 아, 참. 자, 요거. 아, 이거 안 보인다. 이거 풀려서 보여야 되는구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눈만 오잖아요? 예, 주차장부터 시작해갖고, 인도까지 다 치워요.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눈만 치우는데 아주. 근데 나는, 눈이 내리다 말다, 눈이 내리다 말다 말고, 그냥 펑펑펑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청소 안 하거든. 막, 2시간 걸려요, 주차장하고, 이거 다 청소하려면. 물집 생겨요, 물집 생겨, 여기, 손에. 아, 힘들어, 그거. 저희 큰 사진님하고 청소하려면, 아주. 눈도 펑펑, 눈도 좀 내리고 있으면요. 아, 막, 하루 일과가 그걸로 다 끝나요. 이건 42, 아, 40, 아, 어우, 좀 세다. 42, 샵 42. 이게 4cm라는 거야. 이게 붙으면, 이게 붙으면요. 이게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예. 잘 안 떨어져. 대충, 예. 그렇다고요. 네, 대충.
큰 거예요, 큰 거. 제가 원래 드렸던 게 4,000, 아까 얼마 했니? 4,400원. 8,800원. 10불 하니까 8,000원. 근데 더 저렴하게. 더 저렴한 게? 7,000원. 네, 7,000원 올릴게, 7,000원. 그거 7,000원. 4세트. 4세트. 7,000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건 똑같은데, 이게 틀려졌어요, 봉지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렴하게 드리고, 이건 뭐는, 좀 저렴하게 드려. 이건 저렴하게, 4세트 드려. 4세트 드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12시가 넘었슈. 오늘 12시가 넘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그 여쭤보셨을 때, 또 계속 그 생각이 난다. 뒤끝이다. 이런 건 되게, 여러분들이 찾으셨는데, 내가 생각을 못하고, 안내를 못해드리면, 그게 오래 가요. 한 일주일 갑니다. 그래갖고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 최근에 물어보셨던 게 그거였어. 네, 국 보관하는 거. 그래서 1인용, 2인용을 찾으셔서 그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센스가 없었던 거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6인용짜리도 있고, 있어요. 10인용짜리. 근데 지금 샘플이 없어서 못 보여드린 건데, 그걸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여기 183이라고 적혀있는 상품에 밥이라고 검색하면 밥통, 밥솥이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담으셔도 돼요. 인용을 다, 몇 인용 다 해놨으니까 그거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봤을 때 1인용, 2인용 밥솥은 너무 작다는 것만 표현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썼으면 안 돼. 자, 정확하게 안 나올 거면 안 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되게 오래 가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잘 안내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나원. 여러분들 남편분들, 아드님들, 선물 주세요. 이거 세트로 나갈게요. 이렇게 세트에서. 이렇게 세트에서. 저희 집에 쓰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게 오죽날이고요. 이건 칠죽날이에요. 칠죽날. 칠죽날. 오죽날이 아니라 칠죽날. 그래갖고, 이거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같이. 근데 되게 비싼 거 아니죠? 이런 애들. 내가 그래서 많이 안 가졌어요, 얘들은. 야, 이거 10세트만 해도 야, 50만이 넘어가네? 이야. 이것도 세일이 45,000원에 올려놓고 해요. 딴 데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딴 데 비교해보시고, 칠중날이에요. 오중날 아니고, 칠중날이라는 거, 칠중. 날이 7개라는 거예요, 날이. 남편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삼촌한테 물어보세요. 아주머님한테 물어보세요. 칠중날 좋은 거냐고. 그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리고 키친타올하고 티슈하고 같이 올릴게요. 보통 가면 마트에 이거를 진열할 때 이렇게 싸놔요, 이렇게. 크게. 근데 우리는 진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올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구성품. 네, 박스 크다. 10,000원도 안 되는데. 4,000원. 4,000원. 기존에 드렸던 게 4,000원이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키친타월하고 티슈. 이렇게 해서, 4,000원, 4,000원, 8,000원이니까 7,200원. 7,200원. 우리 매니저님 내가 두 개씩 올리니까 되게 바쁘지 않아? 하늘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그리고 자그마한 휴지통을 원하셨을 때 이거 같이 올려볼게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인데 디자인 세 가지인데 이거 그레이로 올릴게요. 그레이로. 이거 휴지통이에요, 여러분들. 휴지통. 스탠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주방에만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설치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두시면 안 되니까 비닐 봉지하고 같이 그 사이즈가 맞는 걸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아이님 어서 오세요. 현지장 덕분에 저희 부부 무한 감동의 도가니라지요. 무한 도가니라지요. 자, 이걸 직접 써보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올릴 거예요. 같이 특대가 같이 올립니다. 이거 500매짜리 일회용 봉투예요. 롤백. 그래서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예, 몇 개 없더라고. 8,500원에다가 6,500원. 여기다가 10% 하면은 13,500원에 올릴 거예요. 앱솔루트 괜찮죠?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꼬사장님 오셨어요? 오, 꼬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좀 쉬셔야 되는데. 쉬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대? 내가 더 감사하죠. 내가 더 감사하지. 어우, 4시간 동안 방송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4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쉬시지. 내일 오셔도 되는데. 내일 모레 오셔도 되고. 한 이틀 가요, 휴일증이. 그리고 내 것만 샀던 게 아니라 다른 상품까지 같이 홍보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한데, 아이고, 얼른 가서 쉬셔요. 그러니까 이벤트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우리 꼬르륵 시간이 됐다님, 네, 1주년 축하드리고 2008년도 축하 드리고 앞으로 평탄한 길만 잘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는 이거 스탠드형 휴지통이에요. 아까 그 사이즈가 이해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휴대폰 거치대 네, 휴지통. 네. 뒤에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디자인은 세 가지인데 이걸로만 그레이로만 올려놨어요. 어떤 디자인이 또 있냐고 물어보시면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이트도 있어요. 화이트도 있어요. 플라스틱. 돌잔치가 그리퍼 홍보 방송이었지요. 응? 그러니까 꼬르르 사장님이 돌잔치 하셨지. 거대하게. 아유, 꼬 사장님이 그동안 아유 그래도 열심히 발품 팔으셔갖고 많은 그리퍼 분들이 많이 협찬해 주신 거 보면 아이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현지장님께서? 감사하지. 감사. 두 세트 올려볼까? 아직 이거 다 가시셨나? 키보드는, 낯간지럽고 영상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미소님. 아직 없으신 분들, 예, 뭐 IPX 인증 방수팩이라고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있어서 가져온 건데 그냥 두 세트, 핑크하고 화이트. 원래 개당 드렸던 게 8,500원인가 17,000원이죠? 15,000원이네 드릴 테니까. 방수, 휴대폰,
내가 예전에 신혼여행 갔다가 핸드폰 잊어버린 예, 사람이에요. 내 핸드폰 날리고 내 와이프 핸드폰을 내가 바닷속에 빠뜨렸어요. 이게 있었으면 등도 떴을 텐데. 아이고. 바닷속에 빠뜨려갖고 내가 잠수에서 들어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 오자마자 바로 계정 만들어갖고 개통시켜뒀잖아요. 신혼여행 가갖고 핸드폰 내가 빠뜨렸어요. 바닷속에다가. 별일이 다 있어. 좋아요, 좋아요. 끈기 있게 오래오래 가자고요. 끈기 있게 오래오래. 끈기 있게 오래오래. 아, 신혼여행 때 웬만하면 좋은 기억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나쁜 기억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좋은 기억 하기로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좋은 기억만 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억만. 굳이 나빴던 기억은, 그래서 제가 단순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빨리 없애버려요. 뭐 갖고 있어봤자 손에, 내 손해고 하니까. 내 좋은 기억은 계속 만들어내는 쪽이지. 내 핸드폰 잊어버렸던 기억은 좋았다기보다 신혼여행 자체가 그냥 지우고 왔으니까, 신혼여행 자체가, 올해 결기도 그냥 지나갔어요. 오, 맞네. 아, 알려줘요. 남성분들, 결기 기억하신 분도 몰라요. 자기 생일도 기억 못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 등본을 띄워갖고 캡처해갖고 내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닙니다. 맨날 까먹어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와이프, 아니 작은아들이나 작은딸 그 생일을 까먹어요 내가. 헷갈려 두 녀석이. 헷갈려갖고 내가 그걸 들고 다녀요. 가끔 가다가 그 등본 갖고 숫자 조합해갖고 로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간 하나 맞겄지 하면서. 언젠간 하나 맞겄지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아직은. 아직은, 로또 해갖고 내가 딱 4등 해본 적은 있다. 아, 그 국민은행 가갖고 내가 현찰로 받았는데, 16만원인가 받았는데? 3등을 해야 몇백만원이고, 아, 150만원인가? 그렇게 받는다는데. 3등을 해야, 아야, 5개를 어떻게 맞추냐고. 5개를 맞춰야 로또가 3등이죠? 예. 그죠? 6개를 맞춰야 1등이고, 6개에서 보너스 번호를 맞춰야 2등이고, 아우. 그럴 바에 차라리 연금 복권을 하는 게 낫지. 예.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본전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아. 본전도 못 찾아. 얼렁 쉬세요. 얼렁 쉬세요. 얼렁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들어갈 거예요. 딱 한 시간 방송하고 갑니다. 일부러 기다렸어요. 아까 11시까지 방송하신다고 하셔갖고 기다렸다가 그때 방송하고 딱 한 시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방송 끝낼 건데, 여러분들, 쿠폰 더 필요하신 분들,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합산, 합배, 쪼개기 다 해드릴 거예요. 합산, 합배, 쪼개기 다 해드릴 건데, 합산은, 여러분들, 오늘 5만원 구매하시고, 내일 5만원 구매하시고, 그걸 합산해서 10만원짜리 쿠폰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네. 시간 남았어? 아, 잘 시간 없을 텐데. 내일 일어나면 어디 막 쑤실 거예요, 아마. 목도 아플 거고. 아유, 그래, 쉬셔요. 내장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해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 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쉬시고,
그리고 이제 합산, 그게 이제 합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합배는, 합배는 여러분들 구매하셨던 걸 잠바오닝인 거를 다 이렇게 포장해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무료 배송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당연히 합산을 해드렸으니까 다 해드리는 거 5만 원 딱 맞춰갖고 합산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만약 오늘 2만 원 구매하시고 내일 3만 원 구매하시고 5만 원 맞추실 거면은 무료 합배장 있습니다. 여기 무료 합배장 같이 차셔갖고 잠바에 같이 담으시면 배송비 결제 안 되고 하루 이틀 더 5일까지는 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자요? 차야지. 기다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기다릴게. 네, 여러분들 쿠폰, 10만원짜리 쿠폰까지 받으려면 18분인가 기다려야 되더라고. 18분인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맞나? 28분인가 18분인가? 18분은 있어야 쿠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쪼개기라는 거는 이제 금액을 좀 크게 구매하신 분들, 20만원에서 구매하시면 오늘 하루 구매하시면 10만원짜리 쿠폰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10만원짜리 쿠폰 받으시고 내일 쿠폰 또 10만원짜리 받으시고 이렇게 합산, 합배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쪼개기 가능한 거고 큰 금액을 쪼개서 쿠폰 더 받으시는 거고 거기 다 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다 꼬사장님 장벌이 뭐 이 시간에 뭘 다 먹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분식, 우리 큰아들이 제일 좋아해요. 요즘에 꼬시고 있어요. 너 모델 할래? 하고 먹방 모델 할래? 내가 내가 나중에 데리고 가려고. 먹방 모델 할래? 꼬시고 있어. 먹방? 응? 싫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좋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갖고 꼬시고 있는 중. 너 모델 좀 해라. 꼬시다 사다니까. 잘 먹는데. 예, 먹은 짓을 이렇게 잘 먹어. 좋아요? 이분들 우리 쩔어. 쩔어. 자, 그리고, 저도 지금 5만 원에 개구리가 돼갖고요. 아, 이게, 딱 요거하고 같이 조합해서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없어. 큰일 났어. 맨날 단품으로 올리다가, 이게 묶어서 팔려니까 되게 힘드네. 묶어서 팔려니까 머리가 안 떠올라요. 단품으로 올려드리다가. 그래요? 아, 사람 사는 냄새가 훈훈해지죠? 뭐, 분명히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립하면서. 도중에 접을 뻔도 하고, 딱 그 선만 지키면 되는데, 너가 도가 지원치면 안 되더라고. 뭐든 게. 뭐든지. 내가 요즘 애들한테 그 얘기예요. 그 애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내가 평생 못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지네들 커면 지네들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래서 너무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이제 중재를 시키는데, 지나칠 때가 언제냐고 이제, 내가 알려줬죠. 네가 할 일 안 하고, 축제 안 하고, 밥 먹으라는데 밥 안 먹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 핸드폰 못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내가 장난쳐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니? 너 핸드폰 중독이니? 핸드폰 중독이란 말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장난쳐요, 요즘에. 옆에서. 아빠 좀 불래? 이러고 계속. 웍 26이야? 오케이. 미라클. 그쵸. 초보 아빠, 초보 엄마가 만나갖고 뭐 얼마나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초보 아빠, 초보 엄마인데. 그냥 키포인트만 잡고 가는 거니까. 오늘 뭐 앱솔루트 상의해보니까 좋아요. 이거죠? 앱솔루트. 네.
이게 또 묵직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튼튼해요. 아, 이거 흉기예요, 흉기. 흉기야. 이게 앱솔루트라는 거고요. 앱솔루트. 그리고 가성비 쪽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좋긴 해요. 이게 좋긴 합니다. 가성비 쪽으로는 되게 가벼워요. 네, 가볍고요. 아, 염색? 아, 오늘 했어요. 와이프한테 뒷머리 좀 해달라고 하고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요거는 앱솔루트. 요것도 또 선물 받으셔갖고 좋겠어. 미라클. 네. Is bad work? Is bad work? 가벼운 게 좋죠? 먹은 또 먹도기 지게 해줘야 되니까. 자, 이거 28짜리. 28짜리 3만원, 27,000원에 올려놓을 거예요. 27,000원. 이렇게 해서 27,000원. 자, 여러분도 27,000원짜리 가져가셔야겠고요. 한 2년, 3년 쓰시다가 다른 걸 바꾸세요. 안 되는 거 계속 들고 있지 마요. 더 좋은 상품이 매년 쏟아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좋은 상품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상품이 있겠죠? 근데 저만큼은, 이 미라클 상품만큼은, 여러분들, 아, 26이에요? 쏘리. 아, 쏘리.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셔갖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저 그립하면서. 이거 정말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앱이야? 앱이었어? 무거운데? 얘보다 무거운데? 묵직한 거 좋아하시면. 36,400원이에요. 36,400원. 앱솔. 많이 차이나요. 아, 많이 차이나.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제가 가볍다고 설명을 해드려도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이거 집고, 아, 무겁네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예. 코팅법은 틀립니다. 이건 넌스틱 코팅으로 되어있고요. 앱솔루트는 다이아몬드 코팅, 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하드 나노 라이징 공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냥 다이아몬드 공법이야. 다이아몬드 공법보다는 좀 윗단계를 보시면 돼요. 윗단계. 그래서, 미라클도 묵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진짜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진짜 묵직해요. 미라클 가벼워요 하시면 이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미라클도 좀 묵직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건 더 무거워요. 그게 맞겠죠? 요리 진짜 많이 하시고, 하루에 100, 웍질 진짜 많이 하시면 되세요. 수천 번 하시면 되세요. 뭐, 천 번 이상. 네. 웹 26으로 드려요? 알겠어요. 아, 무거워. 걱정돼. 아, 남편분이 하실 거라 괜찮나? 아닌가? 아, 체험해 보신다고? 알았어요. 자, 요거 36,400원에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써서 드릴게요. 앱솔루트 같은 거 없어갖고 다 갖다 놨어 저번에. 26짜리에요. 26, 잘 보이나? 26억팩. 감사해요 꽃사장님. 우리 매니저님 뭐 당첨됐다고 했던데? 아, 가빠가 있어서 괜찮다고?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운동이에요, 운동? 얘 같은 28짜리랑 비교해봐 드릴까? 후레핀으로. 내가 저번에 28짜리 이거를 사이즈를 한번 똑같은 걸로 해갖고 재봐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라고, 몇 퍼센트라고. 요게 1kg 조금 안 돼요. 얘가 1kg 조금 안 되고. 그 마지막에 지원, 아, 됐어요? 아. 자, 1kg 조금 안 되고. 요게 한 200g, 한 20% 정도 차이 나요. 20%. 네, 20% 정도 차이 납니다. 요 무게가. 이거는 1200g. 저거는 1000g. 1kg, 1.2kg.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 정도 차이 납니다. 20%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냄비는요, 여러분들,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보관하기 힘들어지는데 음식의 퀄리티는 높아져요. 참 신기하죠. 주방이 내가 불편해야 먹는 사람이 즐거워진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요리를 하셔야 먹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그거는 네, 백 선생님이 그 요식업한테 그 비유법을 설명한 건데 그걸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요리사가 불편해져야 요리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란 뜻이지 그걸 거꾸로 예, 비유법으로 반어법으로 알아드셔야지 그걸. 주방은 요리하신 분들, 요리하신 분들을 전부 다 즐겁게 하시는 게 바랍니다. 아, 역시. 버니님, 어서오세요. 오늘 레슨을 영접하고 완전 기분 짱 됐어요. 아이고. 편집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또 그거를 딱 그렇게 하셨는지. 감사. 확실히 고급지죠. 네. 쟤는 거의 장수 아이템이에요. 실바트 국내산에서, 실바트 공장에서, 국내에서, 나온 거에서는, 벌써 결제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꼬르 사장님, 감사해요. 쿠폰 적용 다 받으셨나? 나 그러고 보니까 나 신기하네. 오늘 58명? 58명이 왔다 가신 거예요? 아주 최저야, 최저. 최저인데 매출은 좋겠네. 최저인데 매출은 좋겠어.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아니에요, 꼬 사장님. 아이고, 괜찮아요. 감사해요. 나 오늘 할당량 채웠어, 덕분에요. 할당량 채우고 갑니다. 구루봉님은 인천 잘 들어가셨나? 치고 계시는가? 리비리비님, 어서오세요. 지금 제가 늦은 시간에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복수초님, 어서오세요. 0303. 어서오세요. 아이고, 여기,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잘 만나갖고, 내가, 네, 복 받고 있는 거지. 제가 간혹 후레팬이나 냄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수다가 많잖아요. 그만큼 그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하고 안 들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새로운 고객님이 오셔서 후레팬 설명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하시면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틀렸다고 하면 꼭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간 물건 사면서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었다고, 한번 빠져나가더라도,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후라이팬 냄비 사용할 때는,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조금만, 권고사항이지, 그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주방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곧 부쩍 코스프레 했어요? 왜? 아, 기분 째져서?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지기는 제가 오늘 처음 상품으로 다지기 보여드렸던 건데, 다지기는 여러분들, 진짜 칼질하기 귀찮으시면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볶음밥. 특히 볶음밥. 그냥 고기 넣고, 양파 넣고, 당근 넣고, 여러분들 그냥 한 방에 다 돌리시면 돼요. 그냥 후추도 펴셔도 돼요, 제가. 후추도 찌셔도 돼요. 그냥 간장 넣으셔도 돼. 그리고 한 방에 돌리셨다가,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곱게 믹서기처럼 곱게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는 내가 칼로 다져주는 것처럼 역할을 합니다.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기 좋은 식감으로 만들어 놓고 볶음밥용으로 한 방에 쫙 하시면 볶음밥 진짜 간단하게 돼요. 여러분들 30분 투자할 거를 여러분들 단 5분이면 여러분들 볶음밥이 됩니다. 재료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예, 다음에 뵙게 되면 제가 거하게 진짜 대접할게요. 거하게 할 필요는 없고, 예, 나와요. 너무 거하게 말고, 그냥 국밥이라도, 따뜻한 국밥이라도 서로, 예, 소담? 담소? 담소 나누시면서, 예, 이런데. 일단 와야 돼. 이거 봐. 훈훈해요. 좋아요. 자, 오늘 코소사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쉬시고, 내일도 건강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방송이 제일 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풀마? 그래요? 풀마? 풀마? 풀마가 뭐야? 아, 내가 이래. 풀마가 뭐니? 풀마가 뭐야? 나 좀 알려줘.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래요. 공기 쭉 빼주고 저는 이만 플리마켓 오케이 좋겠다. 자, 오늘 굿밤 되시고 모두들 행복한 굿밤 되시고 내일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고사장님 들어갈게요. 감사해요. 지금도 계신 분들 감사해요. 들어갑니다.